살바도르 달리와 콜라보한 상품 5만 개를 창고에 처박아 두고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인 브랜드 알레시입니다. Discover the plot, 알레시.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3대째 생활용품을 만들어온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뛰어난 금속기술로 만든 주방용품은 실용적이었죠. 가업을 이어받은 손자 알베르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려면 예술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예술품을 만들려는 아이디어는 일종의 미친 짓이자 이상적인 시도였습니다. 알베르토는 열정적으로 프로젝트에 몰입했는데요.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3년간 다양한 실험과 디자인을 반복했습니다. 살바도르 달리와 협업하여 일상품을 디자인하기도 했죠. 천 개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낚시 바늘을 5만 개나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토의 상상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속 기술자였던 알베르토의 아버지가 시제품을 확인하고는 생산을 중단시켰기 때문이죠.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5만 개의 낚시 바늘은 알레시의 창고에 처박히게 되었죠. Still have these 50,000 hooks in our warehouse because after him I have collaborated with hundreds of designers but no one of them found an idea to reuse my poor hooks. 오랜 시간 공들였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알베르토에겐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일상 속 예술은 창의성과 실용성을 함께 갖춘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알레시의 철학이 시작된 거죠. 실패를 통해 알베르토는 예술가들과 일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과감히 사내 디자이너를 없애고 100%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작업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많은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아이코닉한 제품을 만들어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휘파람 소리가 나는 새 주전자,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 맨디니가 디자인한 와인 오프너 안나쥐,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 필립 스탁이 오징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주시 살리프까지 예술가들의 재치 있는 디자인에 세계가 열광했고 알베르토는 일상 속 예술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이한 알레시는 매출의 3분의 2가 해외에서 달성하는 세계적인 명품 리빙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안나지는 1분에 한 개꼴로 팔리는 밀리언셀러가 되었고 주시 살리프는 20세기 최고의 디자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상이 콤파스도르를 10번 이상 받았고요. 최근에는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을 위한 연구소를 두고 협업을 이어가고 있죠. 알레시는 이탈리아 대표 디자인 브랜드로 100년 넘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의 꿈의 회사 알레시. 꿈을 만드는 공장 드림팩토리는 알레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꿈을 꾸는데 정답이 없듯 꿈을 만드는 알레시에게 쓸모없는 실패란 없는 거죠. Discover the plot, 알레시.